리포머의 코어 시리즈를 통해서 복부 가장 안쪽의 근육인 복근근을 조금 더 자극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근근을 자극하셨을 때는 우리가 호흡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이니까 한번 같이 운동해 보실게요. 먼저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빨간 색깔 스프링을 하나 걸어내실게요. 자, 먼저 일어서실 건데요. 캐리지 위에 일어나시고요. 자, 뒤꿈치가 숄더 블럭에 밀착시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처음 자세가 중요하신데요. 자, 중심이 앞쪽으로 밀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선 자세 같이 내 골반이랑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자, 그리고 양손을 풋바 위에 올려주실게요. 자, 중심이 앞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뒤꿈치 쪽에 중심을 실어내시고요. 자, 상체가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사선 일직선이 되도록 길게 등을 플랫하게 만들어내실게요. 자, 거기서 뒤꿈치로 우리 숄더 블럭을 밀어내시면서 그대로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은 자, 허벅지 뒤쪽이 쭉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발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보실게요. 자, 5번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쭉 밀어내시고요. 자, 종아리 스트레칭. 자, 내쉬면서. 자,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 다시. 종아리 스트레칭. 내쉬면서. 후. 자,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엔, 다시. 내쉬면서, 자, 복부 힘 주시고, 밀어내시고, 네, 엣, 한번 더, 다섯, 엔, 후. 자, 그 상태에서 내 오른손을 왼쪽 발목을 감싸주시고요. 자, 그대로 가슴을 열어낼게요. 쭉. 자, 이렇게 5번씩 가실 거고요. 자, 내가 내 손이 고리라고 생각하셔서 내 몸쪽으로 잡아당기듯이 가슴을 열어내실게요. 자,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가슴 열어내시고 살짝 풀어내시고 들, 후. 자, 이때 왼쪽 겨드랑이도 늘리도록 할게요. 엔, 살짝 풀어내시고 셋, 엣, 후. 다리는 계속 서 있어요. 엔, 마시고 네, 엣, 골반에서부터 발목, 수직, 일직선. 에, 그대로 밀어내셔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에. 자, 그대로 반대쪽 가실 거고요. 햄스트링은 계속 당겨 있는 상태에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하나, 에, 풀어내시고, 둘, 엥, 풀어내시고. 셋, 엥, 가슴 열어내시고요. 엥, 풀어내시고. 넷, 엣. 마지막. 다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엥, 천천히 돌아오셔서. 스프링을 한번 바꿔보실 건데요. 자, 노란 색깔 하나 걸어주시고요. 빨간 색깔은 제거하실게요. 자, 오늘은 노란 색깔 이제부터는 계속 쭉쓸 거기 때문에 스프링 변화는 없을 거예요. 자, 먼저 앉아보실게요. 시팅 자세로 앉아주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스트랩을 가지고 오실게요. 자, 풋스트랩 잡으셔도 되고요. 핸드스트랩 잡으셔도 돼요. 자, 척추를 한번 세워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내 가슴 앞쪽 흉골에다가 위치시킨 상태에서요. 그대로 C컬을 말아보실게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꼬리뼈 말아서 골반을 굴리면서 복부 힘. 자, 이 상태에서 한 다리씩 한 다리씩 무릎을 구부려서 올라오실게요. 자, 중심을 계속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자, 이때 스트랩을 훅 가지고 오시면은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몸통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같은 속도로 가지고 가실 거고요. 자, 이때 스트랩을 가져가는 방향은 풋바 쪽으로 가지고 가시고, 엔 천천히.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리도 떠 있기 때문에 복부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시고, 천천히 끌고 가서 우리 8번씩 진행해 보실게요. 자, 척추 한번 세워내시고요. 자, 흉골 앞에 딱 위치해 주시고.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말아볼게요.
자, 복부 힘 주시고요. 자, 한 다리씩 떼어서 우리 중심을 잡아주실게요. 자, 청골에다가 딱 위치하셔서, 자, 내쉬면서 천천히. 천천히 풀어내시고, 다시 가슴 앞. 둘, 마시고. 셋, 후, 스트랩이 폭발 쪽으로 가면서 옆구리가 수축이 되시고요. 마시고. 넷, 발란스가 깨지지 않게 코 잘 잡아주실게요. 다섯, 후, 마시고. 여섯, 배꼽 속, 훅 들어오지 않도록. 일곱, 옆구리 잡아내시고, 마지막, 여덟, 후, 5초, 다섯, 넷, 셋, 둘, 하나, 후, 천천히 돌아와서, 척추 한번 길게 세워내시고, 자, 이제 반대편으로 바라보실게요. 자, 스트랩 꺼내주시고요. 어떤 스트랩을 잡아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대로 흉골 앞에다가 위치해서 팔꿈치 세워주시고 겨드랑이 떨어지도록. 자, 그대로 척추 분절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시컬 말아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하나하나씩 말아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중심 잘 잡으면서 오른다리 하나, 왼다리 하나 딱 드러낼게요. 자, 그 상태로 내려가 볼게요. 후. 자, 풋바 쪽으로. 둘. 자, 이때 복부 코에 힘을 안 주시면은 계속 중심이 벗어나게 돼요. 셋. 후. 가지고 오면서 복부도 힘들지만 옆구리 잡아내시고요.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후. 마시고. 일곱. 마지막. 여덟. 자, 5초 버틸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돌아와서. 자, 그대로 척추 한번 위로 쭉 펴내주시고. 자, 우리 한번 이제는 누워주실 거고요. 자, 수파인 자세로 위치시킬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핸드 스트랩을 잡아주실게요. 핸드 스트랩 꺼내어 주시고요. 자, 손끝을 천장으로 곧게 펴내어 주시고요. 자, 다리를, 두 다리를 천장 쪽으로 뻗어 주실게요. 자, 손을 그대로 쭉 길게 뻗어내시고, 자, 날개뼈 밀착한 상태에 가슴 살짝 열려있어요. 자, 오른다리로 그대로, 오른다리, 왼다리를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서 옆구리가 수축이 될 거고요. 이때 살짝 엉덩이가 떠지긴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날개뼈가 이렇게 떨어지시는 게 아니고, 붙여낸 상태에서 풋바 쪽 아래. 돌아오시고, 반대쪽, 후. 자, 이렇게 한번 가보실게요. 많이 내려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옆구리가 자극이 되었는지가 중요하시니까는 천천히 같은 속도감으로 가실게요. 자, 다시 준비할게요. 자, 그대로 복부 수축해서 내려오시고요. 자,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내쉬면서 후. 자, 여덟 번씩. 내쉬면서 둘, 날개뼈 떨어지지 않게. 엔, 셋, 엔, 넷, 복부 수축, 옆구리 수축, 후. 다섯, 두 다리 계속 곧게 뻗어내시고요. 반대쪽도. 후, 자, 어깨 올라가지 않게. 여섯. 엔, 복부 낮자. 일곱. 후. 옆구리 계속 자극 느껴내시고, 풋바 쪽 아래로.
마지막 여덟. 인. 인. 천천히 돌아와 주실게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는 토탭 동작이에요. 그래서 손끝을 천장으로 보내어 주실 거고요. 다리는 테이블 탑, 고관절이랑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내실 거고요. 자, 그대로 팔을 길게 뻗어서, 자, 한 다리씩 한 다리씩 내려오실 거예요. 자, 이때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접어주는 느낌이 아니라요, 90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끝을 내린다는 느낌으로 가실게요. 자, 8번씩 진행할게요. 자, 손 내리시고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하나, 인, 둘, 허리 뜨지 않도록 복부 수축, 셋, 인, 넷, 후, 테이블탑으로 돌아오시고, 후, 다섯, 어깨 뜨지 않게, 여섯, 날개뼈 밀착, 후, 일곱, 복부 납작하게 쓰시고, 마지막 여덟, 인, 인, 천천히 돌아와 주실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너크래커 동작을 가실 건데요. 자, 그대로 손끝은 천장으로 만들어내실 거고요. 두 다리를 곧게 뻗어내실게요. 천장 쪽으로. 자, 가동 범위만큼 다리를 열어내실 거고요. 자, 이때 열어냈었을 때 이제 다리의 움직임은 없으세요. 자, 상체를 컬업하시면서 내 손을 두 다리 사이로 보내줄 거예요. 후, 인, 마시고. 자, 이렇게 8번 가실 거고요. 날개뼈 아래까지 떼어서 복부 수축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대로 손끝은 천장, 다리는 옆으로 오픈해서 무릎 곧게 펴내시고요. 자, 그대로 손 한번 내리실게요. 시작. 후. 마시고. 둘. 셋. 후. 복부 납작. 넷. 후. 다섯. 후,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두 다리를 닫아내실게요. 자, 우리 이제 스트랩 넣어주시고요. 옆으로 돌아서 한번 플립바 쪽으로 일어나 보실게요. 자, 이제 네 발 기기 자세를 취해 주실 거고요. 자, 내가 무릎이 숄더 블럭에 밀착하도록 해 주실게요. 자, 거기서 어깨 아래 손목, 자, 옆에서 봤을 때 책상 다리가 유지되도록 만들어 내실 거고요. 자, 그대로 캐리지를 끌고 오실 건데 복부를 수축하면서 배꼽을 천장 쪽으로 당겨서 끌고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 등을 보면은 살짝 둥근 등이 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둥근 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배꼽이 천장으로 당겼기 때문에 둥그스름하게 형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8번 가실 거고요. 너무 팔 힘과 다리 힘이 아니라 우리 팔과 다리도 물론 쓰지만은 복부 수축과 같이 조화롭게 다 같이 쓰셔야 해요. 자, 그대로 손바닥 밀어내시고요. 8번 가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인, 천천히 풀어내시고, 둘, 인, 셋, 후, 마시고, 넷, 후, 마시고, 다섯, 라운드백 만들어주시고, 여섯, 복부 수축으로 캐리지를 끌고 온다고 생각할게요. 일곱, 마지막 여덟,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내시고, 자, 이제 그대로 뒤로 옮겨주실게요. 자, 내 발가락을 플랫폼에다가 걸어내실 거고요. 자, 지금도 우리 그대로 네 발 기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래서 고관절 아래 무릎 딱 찾아내시고요. 자, 발 걸은 상태,
어깨 아래, 손목. 자, 여기서 캐디지를 미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코어 힘을 잡으면서 그대로 무릎을 떼실 거예요. 자, 무릎을 떼셨을 때 이렇게 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복부를 수축해서 배꼽을 등 쪽으로 꽉 당겨서 그대로 8번 진행하실 거고요. 자, 이때 날개뼈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밀어내는 힘 중요하세요. 자,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후.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홀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천천히 풀어내시고.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 반대 방향 풋바로 바라보실 거고요. 자, 일어서서 스탠딩 포지션으로 취하실게요. 자, 오른 다리는 우리 풋바랑 가까이 위치해 주시고요. 자,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숄더 블럭에 밀착시켜서, 자, 오른 다리를 구부리고요. 자, 왼 다리는 펴져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뒤로 엉덩이 힘으로 뻥 차면서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밴딩.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지지하고 있는 오른 다리가 스프링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펴낸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오른 다리를 구부려서 우리 도약을 위해서 그대로 쭉 먹고 밴딩. 자, 이렇게 가실 거고요. 왼 다리는 구부림이 없어요. 자, 이렇게 8번 한번 가보실게요. 자, 밴딩 하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시고. 후. 자,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게.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예. 자,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왼 다리는 풋바랑 가까이 밀착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 다리는 숄더 레스트. 자, 그대로 내려가실 거고 골반 빠지지 않게. 자, 어깨 안정화 시켜내시고요. 자,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하나, 내리고, 둘, 후, 셋, 넷, 엉덩이 힘 주시고, 후, 다섯, 복부 힘으로 더 끌어올릴게요.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예.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그대로 앉아내실 거고요. 자, 스트레칭 한번 가보실게요. 자, 풋바 쪽 바라보셔도 되고요. 자, 편한 곳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전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풋바 바라볼게요. 자, 깍지를 끼셔서 그대로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내면서요. 우리 복부 수축하면서 그대로 밀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라운드 백, 둥근 등이 만들어지면서 등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리면서요. 그대로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그냥 등을 둥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배꼽이 누가 딱 주먹으로 뻥 쳤다는 느낌으로 훅 잡아내시고, 거기서 기지개를 펴듯이 오셨다가, 자, 거기서 더 가슴을 열어내서 쭉 스트레치. 자, 다섯 번 한번 가실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그대로 인 내쉬면서. 자, 처음에는 호흡이 조금 빠르게 둘 잡아내고,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열어서. 앤 셋. 힘, 가슴 열어서 후. 그렇죠. 넷. 복부 수축. 앤 열어내시고. 자, 마지막. 다섯. 앤 가슴 열어내면서 스트레치. 코어
시리즈를 해보셨는데요. 복부가 조금 단단해진 느낌이 드셨나요? 자, 코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코어만 딱 잡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신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코어 시리즈와 우리 상지하지 여러 시리즈를 병행하시면 더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